네, 이번 과제는 사과제 미디어 수염입니다. 자, 미디어 수염은 마네킹의 25분 동안 작업을 하는 과정입니다. 마네킹을 먼저 소독을 한 후에 가공된 수염을 이용을 해서 얼굴 대칭이 맞도록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먼저 검정색에 가공된 그 생사나 인조사를 준비를 해서 수염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수염 붙이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할 부분에 먼저 소독을 합니다. 자, 콧수염과 턱수염을 작업을 할 예정이므로 턱 부위 쪽을 소독을 해주겠습니다. 자, 수염은 생사나 인조사를 이용을 하는데요. 시험 전에 미리 작업을 하거나 가공된 수염을 구입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생사를 잘라서 작업해서 수염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 길이로 작업이 된 수염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글루를 이용을 해서 먼저 위치를 잡을 건데요. 자, 글루는 스프리트검이나 프로세이드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스프리트검을 이용을 해서 또는 프로세이드를 이용을 해서 둘 중에 선택을 해서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자, 부위는 턱부터 시작을 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수염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루를 발라놓고 그 위에 작업을 해주면 되겠고요. 먼저 오른쪽부터 글루를 발라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수염은 오른쪽 눈 끝을 넘어가지 않도록 위치를 잡아주시고 글루를 먼저 도포를 해주세요. 수염은 조금씩 잡아서 빗으로 빗은 다음 끝을 정리를 합니다. 위로 나오는 부분은 가위로 절단을 해서 깨끗하게 붙일 수 있도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된 수염을 얼굴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너무 한 번에 많이 붙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수염을 붙일 때는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도록 방향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염을 붙인 다음 끝쪽을 살짝 뽑아내어서 위치를 잡아줍니다. 자, 이 동작을 계속 반복해서 쌓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중앙 부위 쪽은 면적이 넓지 않으므로 너무 수염을 펴지 않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염이 조금 불안하게 붙을 경우에는 물티슈나 꺼지를 이용해서 살짝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수염을 다시 위에다가 얹어줍니다. 수염의 방향은 살짝 아래로 V자로 모이게끔 형태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모양을 잡아가면서 수염의 옆면도 같이 붙여주겠습니다. 자, 이제 반대편에도 글루를 발라서 같은 동작으로 수염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염은 두 층에서 세층 정도로 그 층을 나눠서 붙여주시면 되고요. 한 번에 붙이는 것보다는 한두번 정도, 속도를 위해서 한두번 정도 나눠서 층을 보여주시고, 중앙 쪽만 한세번 정도로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글루를 발랐을 때 바로 붙이게 될 경우에 접착력이 좀 약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물티슈나 젖은 거즈를 이용해서 한번 살짝 눌러서 눌러준 후에 붙여주시면 접착력이 훨씬 올라갑니다. 자, 이제 반대편 수염도 같은 동작으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을 정리를 한 수염으로 아래층부터 한 번에 수염을 많이 잡을 경우에 너무 두껍게 돼서 잘안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납작하게 눌러서 면적을 펴서 붙여주시면 잘 붙습니다. 많이 튀어나온 부분에 눈썹만 조금 뽑아주고, 한층 마무리가 되면 두 번째 층으로 올라가서 붙여두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자, 이렇게 붙인 수염을 빗으로 빗어서 아래 잔여물을 떼어내 주세요.
지저분한 부분을 정돈을 합니다. 가위로 커팅을 할 건데요. 수염의 길이는 1cm에서 2cm 정도 길이로 남겨서 턱에서 살짝 아래로 내려오는 정도로 길이를 남겨주세요. 그랬을 때 아래쪽에서 수염 길이를 남겨서 가위로 커팅을 합니다. 자, 빗을 넣어서 수염의 길이를 정돈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심 쪽에 한번 잘라주고요. 양 옆으로 턱선 라인 쪽으로 맞춰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빗을 넣기 힘들다면은 꼬리빗의 끝을 이용을 해서 잘라주셔도 무관합니다. 자, 중심 쪽에 대칭이 맞도록 잘라줍니다. 자, 아랫부분에 수염을 정돈하고 위로 뜬 수염이 있다면 스프레이를 뿌려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자, 아래 수염이 끝난 후에는 이제 콧수염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콧수염도 이제 마찬가지로 스프리트검을 양쪽으로 인중 부분에서 옆라인으로 그리고 이 아랫수염, 턱수염을 붙였던 부분 쪽으로 글루를 발라줍니다. 일단 한쪽 방향만 글루를 붙였습니다. 자, 글루의 양이 많다면은 한번 눌러주고 양 조절이 또 붙이기 전에 스프리트 검을 눌러주지 않아도 또 그냥 붙여도 잘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굳이 누르지 않고 그냥 스프리트 검을 바른 상태에서 바로 붙여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왼쪽까지 수염을 붙였습니다. 왼쪽 수염까지 붙인 다음에는 빗으로 살짝 빗어서 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뭉쳐진 부분은 빗으로 빗어서 결을 정돈하면서 숱을 골아주세요. 자, 이제 위에도 아래와 마찬가지로 커트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입술 위에 있는 인중 부분에서 입술을 살짝 위로 딱 올렸을 때 안에 입술이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서 결 따라 입술 라인을 따라서 너무 짧게 자르시면 안 되고요. 윗입술 방향 쪽으로 해서 우리가 수염을 붙였던 끝쪽 방향으로 해서 커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라운드 형태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빗을 대고 자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꼬리빗에 끝을 넣어서 커팅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가운데 쪽을 한번 잘라서 길이 조정을 어느 정도 할지를 정리를 해서 옆쪽 라인을 따라가면서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염의 끝쪽은 너무 짧지 않게 잘라주세요. 수염 자를 때는 너무 처음부터 짧게 자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길이를 먼저 커팅을 한 다음에 확실한 길이로 정돈을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자, 반대편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